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마감하는 좋은 습관은 우리 박재웅 차장님과 함께 이제 만 2년째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재웅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2년 됐다고 파티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년 동안 저희 3프로TV 저희와 함께 해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 개국공신이죠. 네. 네. 아, 그런 얘기는 이제 제 입에서 주로 나와요. 아, 그런가요? 좋을 텐데. 아, 직접 말씀하시니까. 아,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 저는 편해서 좋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개국공신. 아, 네. 정말 뭐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공. 네. 아, 우리 그 은혜 절대 잊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네. 저 캡처해 놓은 것도 있어요. 네네. 정프로님이랑 카톡 하면서. 네. 상장하면 100주 주시겠다. 네. 네. 그거 지키셔야죠. 저희가 지금 이제 유상증자 200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식분할 200분의 1로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증시 마감 상황 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안 좋았군요. 웃고 떠들 상황은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채팅창을 좀 보니까 네. 주요하게 큰 덩어리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삼성전자. 거죠? 삼성전자. IT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IT가 박살이 났거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 이야기. 나스닥이 어제 급락했잖아요. 네.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 영향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SKIET.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IET. 예. 네. 세 개 하나씩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이랑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네. 성장주들이 박살이 났어요. 성장주들이, 미국 성장주들. 네. 나스닥이 네. 어제 크게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미국은 좀 걱정거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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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약간 안도를 했었거든요. 네. 고용이 잘 나오면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고용이 뭐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네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안심을 했는데 안심하는 순간에 뭔가 빵 맞아버렸습니다. 뭘 맞은 거예요? 일단 뭐 특별히 뭐 크게 악재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한 걸로 그렇죠. 맞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장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돈의 힘으로 올라온 것도 좀 있어요. 최근 보면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아실 겁니다. 네네네. ETF 성장주 네. 투자하는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 그게 지금 고점 대비 30%가 하락을 했거든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매도엔 장사 없거든요. 매 장사 없듯이 주식에도 수급엔 장사가 없습니다. 엄청 뭐 팔아 대니까 어제 아크 그 이노베이션 네. 혁신에 투자하는 그 ETF에서 ETF가 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6% 급락하고 거기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크의 돈이 예를 들어 뭐 천억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 200억을 뺀다 치면 네네. 그럼 이제 아크도 어쨌든 그 돈 받은 사람들한테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이제 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같이 많이 투자했던 회사들의 돈을 빼다 보니 테슬라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수급을 보면요. 네. 외국인이 2조를 팔았습니다. 삼성, 팔았어요? 네, 2조를 팔았어요. 오늘만. 왜 그랬을까? 오늘만 2조를 팔았습니다. 뭐 환율도 5원 80점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팔면 외국인이 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1조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아, 하이닉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두 종목이 급락을 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장주 하락, 뭐 우리나라 성장주도 함께 뭐 하락, 네이버도 오늘 뭐 3% 넘게 막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같이 일어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TSMC 4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TSMC 4월 실적을 보면 좋진 않았어요. 전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13.8%가 줄었습니다. 네네네. 이유는 영업일수가 조금 부진했고요. 영업일수가 좀 적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날이 적었으니까 당연히 전월 대비해서는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네네.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인데 뭐 애플은 사실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월, 8월부터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TSMC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해보면 삼성전자도 2분기는 스마트폰이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을 리드했던 스마트폰이 실적이 안 좋을 거고 반도체도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4월 달에 5월 초에 뭐 수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파운드리 산업인데 사업인데 TSMC랑 비슷하게 뭐 디램이나 낸드는 이제 워낙에 잘하니까 네. 여기서 더 클 건 없고 아, 더 클 건 없다라기보다는 아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네. 어차피 1등이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커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TSMC 실적을 보면 그래요. TSMC 실적 TSMC가 목표로 하는 매출 증가가 네. 가이던스가 플러스 20%거든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올해가? 네네. 네. 근데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6.5% 증가했습니다. 그럼 많이 했네요. 근데 많이 한 거, 그렇죠. 많이 한 거죠. 왜냐면 네. 하반기에 훨씬 더 좋으니까 네. 상반기까지만 보면 꽤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되면 7나노 선단,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이 많이 된 네. 고부가가치 제품이 하반기에 매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20%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5월이라는 거죠. 네.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네. 다른 쪽의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경기 민감주. 네네네. 지금 뭐 구리 가격 오른다 그러고 뭐 해운, 화학 이런 거 어닝 보면요 한 네. 40%씩 예상치보다 더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반도체도 좋다라고는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 민감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개인이 4조를 샀습니까? 오늘 개인이요 3조 5천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 네네. 코스피. 코스닥은 5천억 원. 그러니까 4조를 샀네요. 맞습니다. 와. 이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SK IT 했다가 그거 어차피 뭐 많이 파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또 주식 사고 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워낙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밑에서 또 받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부품주, 뭐 장비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서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타격이 굉장히 컸었던. 그러니까 어제 역사적 신고가였잖아요. 네. 근데 하루 빠졌다고 이렇게 충격이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네. 야, 코스닥, 코스피 외국인들 뭐 기관들 판 거 보니까. 약 좀 원망스럽긴 하네요. 일단 그 숫자만 딱 보면. 네, 너무 네. 오늘 좀 과하게 많이 판 모양이었죠. 네. 자, 우리 오늘 또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도 뭐 있었습니까? 일단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네. 뭐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기저 효과도 있었고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 증가했거든요. 영업일수가 0.5일 많아서 네. 1평균으로 보면 64.7% 네. 수치만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장사를 못했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이제 작년에 네. 공장이 멈춰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승용차가 358%, 자동차 부품이 316%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증가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석유, 무선통신 뭐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근데 반도체는 전체 60% 증가했는데 반도체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내외로 증가했거든요. 수출이. 네.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5월 달에는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수치였는데 요거는 월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는 이제 월말에 수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하락에도 이 수출 데이터가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좀 보고 일단 미국과 유럽이 각각 139%, 123%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승용차 수입도 한 300% 정도 증가했거든요. 수입이? 네. 세 배? 네. 수입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네. 이제 수입이 많이 줄은 영향도 있었을 거고 최근에 뭐 돈을 많이 버셔서 그런지 외제차 판매량도 조금 어차피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거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맞습니다. 네. 모아놓은 돈도 조금 뭐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소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잃은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또 가끔 소수의 그 코인 딴 분들 뭐 이런 분들 맞아요. 또 주식으로 좀 돈 번 분들 이런 분들 계실 테니까 네. 그리고 석유 제품 수입이 많이 네. 증가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계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지금 설비 투자는 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수입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저 증권사들 앱 같은 게 잘 작동이 좀 안 됐던 모양이죠.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네, SKIT 영향으로 네. 거래소에서 거래가 약간 버벅대는 현상들이 네네네. 있었나 봐요. 거래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거래소 어쨌든 네네. 거래소 서버에 다 그렇죠. 이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당연히 이제 그 시 각각 가격이 워낙 급 등락을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데 혹은 네.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분들이 지금 불만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 한투도 조금 이게 거래소 네. 문제이기 때문에 전 증권사 공통입니다. 아, 전 증권사가 네. 네. 그럼 이건 거래소가 좀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거기 또 많이 몰렸으니까 네. 그래서도 이제 그것까지는 미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있으셨다는 네,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SKIT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왜요? 네? 지금 그 저것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이건 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당장 네. 내 돈이 지금 뭐 20만 원이 까이냐 30만 원이 까이냐 문제인데 게다가 이게 따상을 갔으면 참 좋았는데 따상을 또 안 갔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네. 따로 시작했다가 네. 약간 올라가는 듯 아침에 네.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네. 26%? 네, 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화가 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잠도 빠지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돼서 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사과 여러분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통신업 관련된 뉴스가 또 있습니까? 오늘 이제 어닝 시즌이라서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는데 실적이 꽤 좋게 나온 업종 통신업이 오늘 주가가 좋았거든요. 최근에 SK텔레콤이 뭐 분할 이야기 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통신업이 작년에 대표적으로 부진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지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통신업종이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K텔레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888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나 증가했거든요. 네. 사실 그 스마트폰 그 통신업이 이익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스마트폰 네. 인구가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익이 30%나 증가했고요. 뭐 아 마케팅 돈 안 쓰셨구나.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KT도 영업이익이 3,660억 21%나 증가했어요. KT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이유를 보면 이제 5G 사업 이게 사실 통신 요금이 비쌉니다. 5G. 네, 5G가.
비싸죠? 네, 비싸서 이런 거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났고. 근데 그에 맞는 중계기는 설치를 좀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G 쓰는데 네. 그렇게 잘 터지는지 모르겠고. 저는 5G를 아예 꺼놔요. 폰은 5G 폰인데 네. 그냥 4G로 씁니다. 왜 그러시죠? 일단 그 5G로 인터넷을 하면 네. 크게 빠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열이 엄청 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자주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됐다. 난 그냥 LTE만 쓸랜다. 4G로만 씁니다. 저는.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통신 요금 다 내시는. 아 근데 5G 괜찮아요? 저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거에 좀 약간 둔감해서 네. 빠른지 느린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큰 저 속도 빠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뭐 영화 봤는데 뭐 몇 초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네. 리얼 네. 5G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통신 쪽에서 좋았고 통신 외에 다른 사업에서 돈을 또 많이 벌었다라고 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많아요. 이거 분할한다라는 거거든요. ADT 캡스와 SK 인포섹 합병법인인 세이프티 앤 케어. 여기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돈을 좀 잘 벌고 있고 뭐 11번가, SK 스토어 이런 쪽 커머스 쪽도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나 성장을 했다라고 네. 하고요. KT도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이런 쪽에서 돈을 잘 벌어서 네. 통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돈을 또 벌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네.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통신 업종은 외국인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보유 한도? 네. 아 이건 이제 국가 기관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50%를 못 넘기거든요.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사도. 네. 이제 지금 몇 프로씩 정도 됐습니까? 지금 SK텔레콤이 이제 약간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했잖아요. 네. 자사주 소각을 하면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5%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원래 한 42, 3%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도가 다 차버리면 네.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뭐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패시브 자금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KT랑 LG유 플러스는 주가 강세였는데 네. SK텔레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오늘 SK텔레콤이랑 KT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일 LG유 플러스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실적 모멘텀은 아마 내일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여기 계속 올라오나요? 불안해서 방송을 못하겠네. 아니 어차피 네. 사과는 뭐 만약에 한다면 이제 회사가 하는 거고 뭐 네. 우리 박지훈 차장님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박 사장님은 그렇게 뭐 많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제 역할만 하다 가겠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우리 이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실 수는 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셔야죠.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지표 발표가 중국에 지표? 예, 네. 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12일 날 CPI 발표가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플레냐 아니냐 이게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3.6% 미국입니다.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3.6%도 대단한 수치인데 뭐 만약에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에 앞서 오늘 중국의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생산자 물가가 무려 6.8%가 급등했습니다. 6.8? 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게 41개월 만에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달에 4.4%였거든요. 4.4%도 꽤 많이 오른 건데 네. 6.8, 전망치 6.5다 더 높게 나왔고요. 이유는 원자재 상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생산자 구매 가격이 9%나 상승했다라고요. 생산자가 뭔가를 사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면 구매하는 가격이 9% 급등하다 보니까 네. 생산자 물가도 6.8% 급등을 했다. 지금 뭐 철광석 가격, 구리 가격 뭐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영향을 중국 PPI에서 네. 직격탄을 받았다. 아... 그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가 걱정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예,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재용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 아마 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박재용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했나요?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